올인. 오케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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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오픈. 큐비 트라 15컷. 3M 1954 9컷. 헤로드 18컷. 지롤리 실버 27컷. 어? 오 마이 갓!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티롤릿이라는 절단석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절삭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절단석으로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티롤릿에서 이번에는 절삭력은 물론이고 안전성도 그대로면서 기존에 비해서 이 컷수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월등히 높였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절단석을 같이 한번 일단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존 절단석과 마찬가지로 54 마크는 물론이고 EN12413 마크 획득으로 현존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절단석의 두께가 기존 제품이 1T였습니다. 1mm.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의 경우 0.8T, 0.8mm로 얇아져서 수직 절단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르코니아 알루미나라는 입자가 첨가가 되어서 기존 절단석 대비 2배 내지 최고 3배까지의 성능이 나오게끔 제작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정말로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직접 바로 한번 잘라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늘은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서울에서 티롤릿 한국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오늘은 직접 참여를 해주시겠다고 내려와 주셨거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게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예, 예. 먼 길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구 브라더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예.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티롤리 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그 티롤리 코리아의 저 기존 절단색 제품을 네. 저희 공구 브라더스에서 기존에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예, 맞아요. 한번 저희가 찍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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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저희 제품에 대해서 너무 또 좋게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렇죠. 그때 이제 또 300장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상치 못하게 또 반응도 상당히 뜨거워서. 그렇죠. 반응이 괜찮았었죠. 예. 예. 그래서 공구 브라더스의 어떤 그 브랜드 파워를 한번 실감하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아,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또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기존의 제품이 뭐 안정성도 좋고 제품의 수명도 뭐 아주 좋아서 반응이 좋긴 했는데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제품의 어떤 절삭력이라든지 수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컷수라고 하죠. 이 컷수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그렇죠. 그런 예. 피드백이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걸 알겠는데 잘리는 횟수, 그러니까 한 절단석을 가지고 자를 수 있는 횟수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피드백이 많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시장의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네. 저희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본사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서 제품 개발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 예. 이번에 절삭력을 극대화시킨 제품을 새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기존 뭐 타사 제품 대비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더 긴 수명 네. 절삭력이죠. 그런 거를 이제 보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데 가시면 아마 시장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보시기 좀 힘드실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잘라봐야 하는 이야기니까 아, 예, 예, 예.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바로 제가 한번 잘라보면서 과연 기존에 이제 너무 유명한 절단석들이 많습니다. 컷수가 잘 나오는 피어드라든가 큐비트론, 3M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지금 티롤리 신제품 실버 제품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며 얼마만큼의 컷수가 나오는지 바로 한번 오늘 준비됐죠.
아, 예, 준비됐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예, 그 한번 잘라보면서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예, 아,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저희 공구브라더스 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도 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300장 드렸지만 오늘은 600장 가져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600장을 또 이제 절단석을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께 예.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히려 이제 그런 기회를 드릴 네.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네. 공구브라더스 채널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뜻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브랜드가 지금 두 번째 출연하는 거는 티롤리 브랜드가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게 이제 처음에 티롤릿이라는 브랜드가 나와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번 알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한번 절단석을 나눠드리고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써보신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또 이렇게 한국 시장에 맞게끔 제품을 또 출시를 해주셨는 부분이 예, 예. 너무 저도 진짜 감명을 받았고 예. 너무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서 예, 예.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한번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 거고요. 아, 예. 이제 말이 지금 너무 길었는데 예, 예. 지금 얼마만큼 잘 잘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예. 구독자분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잘라볼까요? 예, 예. 보시는 오케이. 게 가장 좋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 좋다. 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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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렇게 직접 한번 잘라보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절단석 편을 한 3편 정도 찍었어요, 앞쪽에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갑, 그리고 고글,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를 때 방향에 대해서도 항상 많이 여쭤보세요. 방향. 방향이 불꽃이 제 몸쪽으로 튀도록 하면서 날이 혹시나 자르다가 놓쳤을 때 앞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반대로 불꽃이 절로 튀는 게 나에게 편한 것 같아서 하다가 혹시나 놓치게 되면은 그라인더가 제 몸쪽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라인더를 자를 때 방향은 불꽃이 이쪽으로 튀고 놓더라도 앞쪽으로 나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자를 모재는 2.2T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2.2T 스테인리스 재질. 절단석의 종류와 그리고 자른 사람 그리고 모재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제 비교해 볼 제품 네 가지인데 이제 일단은 피어드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피어드 제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티롤릿 실버 0.8T 제품 그리고 이제 큐비트론 2 3M 큐비트론 2 그리고 3M 1994 뭐 명불허전이죠 이 제품은. 그래서 요 네 가지 제품을 선정을 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가지의 절단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안전성에 의거해서 오사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된 제품 중에서 제가 그나마 제일 유명한 제품 네 가지를 선정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바로 한번 잘라 볼 텐데 첫 번째 자를 제품은 이제 큐비트론 2 제품하고 피어드 제품 요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잘라서 몇 컷이 나오는지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요걸 자르고 난 다음에 똑같은 모재에 똑같은 그라인더로 이제 스티롤릿에서 새롭게 출시된 0.8T 실버랑 그리고 1994 요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지금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 지금 스텐 2.2T라는 두께가
굉장히 절단하기 좀 약간 힘든 환경의 모재거든요. 근데 지금 자르는 걸 보니까 큐비트론2 같은 경우는 4컷을 잘랐고요. 4컷. 그리고 지금 피어드 같은 경우는 12컷으로 지금 컷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큐비트론2와 피어드 제품이 2.2T 스텐을 잘랐을 때 몇 컷을 자른지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스랩 1994와 그리고 이제 티롤리 신제품 0.8T 실버 제품을 또 바로 한번 이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제품으로 한 가지 제품씩 잘라 볼 텐데, 모재를 똑같은 모재로 설정하고 각 제품 하나씩 꼽아서 잘라 봤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치압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옆에서 계속 봤는데, 일단은 티롤리 0.8T가 지금 절단 컷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18컷으로. 근데 이제 모재나 자르는 이 작업자나
아니면은 뭐 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일단 티롤리 0.8T 지금 절단되는 모습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분진 가루가 진짜 적게 나왔는 모습이었거든요. 옆에서 예,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불꽃도 좀 적게 튀었고.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네. 영상을 그 볼 때는 아 뭐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했는데 네. 와 오늘 막상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네. 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은 올리는 건 짧지만 예, 예. 이게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 맞잖아요. 해보시면 예. 늦겠잖아요. 예. 예. 아 너무 힘듭니다. 예. 하여튼 예.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예. 오늘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티롤리 신제품 0.8T 실버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절단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진짜 600분께 나눠주는 거 맞죠? 아 예, 600분께 예. 나눠드립니다. 예. 600분께 한 번씩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댓글로 신청 완료로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또 신청해 주셔서 한 번씩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티롤릿이라는 브랜드와 두 번째 촬영을 해 봤는데 일단 너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진짜 감동받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를 받으신 분들이 사용해 보고 나서 이런 남겨주신 피드백을 또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본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진짜 감명받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소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네. 그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개발하시고 예, 예. 계속해서 수렴을 하실 거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네. 그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네. 꼭 맞는 제품 저희가 앞으로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이렇게 촬영에 또 참가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쳐야 되니까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제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좀 더 괜찮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